그래서 숙연 기분 어때? 몰라. 계속 퉁퉁 부어 있어.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나 봐. 끝내는 쪽으로 하라고 그래. 맛있다 언니. 응? 요거는 굴 넣은 거고 이건 아니니까 이쪽부터 먹어야 할 거야 뭐. 하여튼 언니는 김치 장사를 했어야 한다니까. 아유, 나 오늘 아주 김치 얻어가고 돈 받아가고 나 오늘 땡 잡았다. 언니, 저 수환이 좀 진짜 섭섭지 않게 얘기 잘했지? 걱정 말어. 저도 미안해서 쩔쩔 매더라. 일본 납품 날짜 못 맞춰갖고 걔네들이 정신 하나도 없었어. 너 왜 지성이 뭐 이자 안 넣니 그러니까. 어머나, 참 그런다 둘이. 어쩐지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. 자, 간다 언니. 예, 너 이왕 저녁 먹고 가라. 아, 나 다이어트해서. 윤수경 씨. 어? 이모 왔네. 어제였어 이모.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, 수경아. 이 세상의 모든 결혼은 다 불행하다. 어떤 사람이 번아드 씨한테 물었어. 선생님, 금요일에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데 그 사실입니까? 번아드 씨가 그랬어. 네, 사실입니다. 금요일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? 수경아, 너 그 남자 끝내.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말할 수 있어. 너하고 안 어울려. 물과 기름은 어울릴 수가 없어. 이모, 경제적인 격차가 결혼 생활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? 거의 절대적으로. 경제적인 차이라는 게 꼭 돈 얘기만이 아니야. 이 사고방식, 가치관의 차이나 대립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. 네가 학구적으로 물어보니까 이제 내 대답도 학구적으로 나온다 얘. 아니 엄마한테 들었는데 방을 너보고 오더라고 했다며? 세상에. 아니 그게 처음 인사하러 내려간 그 며느리감한테 할 소리냐? 근데 저쪽 입장에서 들으면 뭐 전혀 못할 얘기 아니거든.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때?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거기서부터 그렇게 출발하면 산 넘어 산이고 강 넘어 강인 거야. 끝도 없어 평생 동안. 나 그 남자 좋아해 이모. 아, 누가 너 보고 그 남자 좋아하지 말래? 좋아해, 사랑해. 간직하라고. 같이 살면서 평생 사랑할 순 없지만 헤어지면 가능해. 어떤 열렬한 연애도 5년이면 깨져. 평생을 사랑한다? 그 약간 모자라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. 로미오 앤 줄리엣? 걔네들 죽었으니 망정이 살았어 봐라. 로미오? 걔 벌써 딴 여자 만났고 줄리엣? 걔도 끼 있는 애인데 가만히 있었겠니? 3년도 못 가 파투 났지? 너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원래 같이 안 사는 거야. 그냥 요 가슴에다 요만한 자리 하나 만들고 남몰래 간직하고 마는 거야. 보석 목걸이 하나 찬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. 너 얼마나 근사하니? 안 가니? 가야지 가야지. 숙이었나? 이모 간다. 그래. 가면. 가시다. 뭐라 그랬지? 흔들려. 그러니까 언니가 여기서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콱 질러버려. 꼼짝 못하게 확실하게 알았지? 알았어. 저녁 먹고 가지. 아유, 아유, 아니 아니 아니. 다이어트해서 안 된다니까 몇 번씩. 씻고 저녁 먹자.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.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난 관뒀으면 좋겠어. 아빠도 마찬가지고.